네, 오늘 전문가 5명 전원이 보합권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로보스타에 관심 가지고 있고요.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삼성전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올투자증권 이성우 차장, 현대백화점,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옵트론텍, 그리고 데일리테마의 현상철 이사, 삼성 SDS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자, 상승 모멘텀이 없는 증시가 계속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노동절로 인해서 휴장을 했고 유럽 증시의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말씀해 주신 것대로 유럽 증시도 좀 상승 출발은 했지만 새로운 모멘텀이 좀 부재한 상태에서 좀 차익실현 매물을 출회해서 소폭 약세 흐름들을 전체적으로 좀 보였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독일의 7월 무역수지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좀 중국발 이슈로 인해서 상승 출발했던 부분들을 좀 반납한 모습들이고요. 뭐 리가르드 22 총재의 좀 발언들도 있었습니다만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좀 표명하는 정도 수준에서 이어졌습니다. 한국 증시도 그런 움직임 속에서 삼성전자가 최근에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줘서 코스피 지수 경우에는 2600선까지도 좀 근접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종목들이 좀 차익 실현 매물들과 함께 롱숏으로 좀 구분이 되면서 좀 오히려 좀 탄력이 좀 둔화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 이런 구간에서는 결국에는 뭐 오늘 발표가 있을 중국의 서비스업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행인 점은 중국 부동산 리스크가 어느 정도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완화되는 흐름들 속에서 그래도 저점을 좀 높여나가는 움직임들은 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양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뭐 좀 시장 자체의 좀 방향성이 강하진 않습니다만 외국인 수급들이 좀 견조한 흐름들 속에서 업종 순환매가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동안의 좀 테마성 장세보다는 그래도 업종의 순환매가 잘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는 그래도 9월 장세 움직임을 좀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합권장 출발 예상을 하시면서 중국 지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윤정식 상무님. 네, 사실 유럽에서 장이 시작할 때는 분위기가 좋게 시작을 했죠. 이 ISM 제조업 지표와 그리고 미국의 고용 보고서도 좋았고요. 그리고 이 독일의 수출이 통계도 좋았습니다. 경제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라는 걸 봤는데 그러면서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뭐 소폭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이 그만큼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어떻게 할지에 대한 갈팡질팡. 사실은 시장이 좀 예민해져 있을 때는 하락 쪽으로 좀 무게감이 많이 실리는 경우들이 더 많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은 하락도 상승도 아닌 딱 가운데 서 있는 시소의 정 가운데 서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이 고민은 많이 되지만 어느 쪽으로도 쉽사리 움직이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나라 시장에도 펼쳐지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 유럽 시장 모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뭐 거래 대금으로도 많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전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 20포인트 상당히 좀 잘 오른 편이긴 합니다만 거래 대금이 여전히 8조 원대 중반 정도의 수준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우선은 오늘 밤에 베이지북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중국 경제지표 발표가 있죠. 여기까지는 좀 눈치 보기가 예상이 많이 됐었는데 근데 이 정작 여기에서 뚜껑을 열어도 크게 움직일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표는 여전히 좀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스권이 굉장히 얇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장세에서는 분명히 악재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리고 얇아진 박스권 안에서는 이제는 섹터별로 같이 움직이기보다 종목별로도 같은 2차전지, 같은 반도체, 뭐 같은 섹터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종목별로 상당히 많이 갈릴 가능성이 높고요. 종목별 중에서 좀 더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는 종목들은 3분기와 4분기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로만 굉장히 슬림화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 종목별 차별화인데 방점은 실적에 찍어야 된다라고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얇은 박스권 내에서 종목별 차별화가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로보스타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을 제조하고 있고요.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종목으로서도 좀 분류가 되어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LG그룹의 계열사 로봇 기업이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최근 여러 대기업들이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로봇 개발에 좀 박차를 가하는 모습들이고 특히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좀 생산 설비 쪽에 대한 로봇 개발이 좀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전일 상당히 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좀 윗꼬리를 털린 모습들이 있긴 합니다만 외국인과 기관성 수급들이 좀 들어왔고 바닥권에서 첫 번째 거래량이 좀 동반된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 자리를 이용해서 좀 공략해 보신다라면 오히려 좀 추가적인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니까 로봇스타 로봇주 중에서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로봇주 중에서 로봇스타 오늘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식 상무님. 네, 삼성전자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삼성전자가 지난주 금요일에 좀 급등하는 6%가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전일도 그렇고요. 이틀 동안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그 이유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엔비디아랑 AMD로부터 HBM3 최종 품질 승인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호재로 작용이 되면서 사실 삼성전자 6% 올랐다 그럼 하이닉스도 비슷하게 좀 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는데 하이닉스 놓고 삼성전자만 올랐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그 이유가 굉장히 시장에서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HBM3 고객이 올해 대비해서 24년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전자는 이 부분에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연초 이후에도 주가 상승률이 다른 경쟁사들 대비해서도 삼성전자가 좀 지지부진했었던 이유가 여기에서 추가적인 고객사 확보가 과연 될 것이냐, 제대로 될 것이냐 이런 물음표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물음표가 아니라 이 느낌표로 바뀌는 그런 시점이 됐던 거죠.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HBM에 대한 점유율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는 엔비디아와 AMD로부터 허가 OK를 받았다. 파운드리 쪽도 좀 더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점. 그러면서 파운드리 실적 개선이 상당히 좀 빠르게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의 기대감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3분기 DRAM 성수기입니다. 3분기 DRAM 성수기에 대한 기대감들까지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다. 투심도 좋아진다. 이런 부분들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삼성전자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